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했었는데 할 수 없었던 일 혹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would have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던 것 혹은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이 친구는 could have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우리 나는 운동을 더 자주 할 수도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운동을 더 자주 할 수 있었으나 과거에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너는 덜 먹는 걸 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결국은 더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 메이슨은 그 기차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과거에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너는 내게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는 그들은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서 약간 그렇죠 놓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어려우실 텐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능성입니다. 오늘은 할 의지보단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 과거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었을 텐데 라는 느낌은 could have 과거분사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다? 그렇죠.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거는요. 내가 뭐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들 혹은 그냥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could have 과거분사로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그렇죠. 바로 could have 과거분사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 과거의 상황을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I couldn't have exercised 혹은 worked out이라고 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자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More often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다? 그렇죠. 과거에 운동을 더 자주 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다? 아, 그때 2년 전에, 3년 전에, 일주일 전에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과거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실 때 바로 could have 과거 분사로 얘기를 한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너는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덜 먹는 걸 이라고 먹었다라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신이니까 you could have 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eaten 혹은 had라는 친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다? 그렇죠? 과거에 그 가능성, 이제 그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덜 먹을, 그러면은 les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덜 먹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때 그 과거에 어떻게 한 거다? 그렇죠. 덜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eat more 이란 얘기로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 너 다이어트 한다 그랬으면서 그 과거에 너 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메이슨은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놓칠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된다? 가능성은 could have 과거분사인데 놓칠 가능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Mason could have missed. 근데 뭐를요? The train이 되겠죠. 그런데 놓칠 가능성이 그 과거 그 상황 당시에 있었었을 텐데 그렇죠. 놓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뉘앙스의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주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약간 여러분들이 가정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너는 말을 해줄 수도 있었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하는 거는 talk이 되겠죠. 그러면 you could have told, tell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ou could have told, 너는 말을 해줄 가능성이 있었었습니다. 누구에게? me에서. you could have told me.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 그 과거, 그때 그 상시에,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얘기다? 그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그들은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잘 한다라는 거는 두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they could have done that. 그들은 그것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과거, 그때 그 상황에서. 근데 더 잘은 뭐 better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때 그 과거의 그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다? 그렇죠. 바로 quit이라는 친구로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거의 그때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은 바로 could have 과거분사로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상황극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건 그렇고 이번 달에 운동 열심히 할 거라며 살 좀 뺐어? 안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번 달에 운동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유,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 야, 그게 아니면은 조금은 덜 먹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치? 아, 난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 나는 절대 살 못 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상황극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였었는데요.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Have you lost any weight this month? 라고 해서 이번 달에 너 운동 좀 한다며 살 좀 뺐어?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야 나 살 못 뺐어. 야, 내 생각엔 있잖아.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말이야. 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I could have exercised more often. 해서 더 운동을 자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었었는데 근데 하지 않았을 때 바로 could have 과거분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성은요. 그래서 야 그런 게 아니면은 너는 더 뭐 덜 먹을 수도 있었었을 텐데 너 먹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너는 덜 먹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었을 텐데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바로 it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되죠. 바로 그래서 you could have eaten less 해서 야 그게 아니면 운동 더 할 거 아니면은 덜 먹든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I love food too much 라고 얘기를 하면서 I don't think I'll never lose weight. 야 나 살 절대 못 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 과거의 그 시점에서 그쵸?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그쵸? 그런데 그걸 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그때 그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었었는데 라는 거는 바로 could have 과거분사로 얘기를 하시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We'll be right back.